집에선 뭐 다른 집 삼촌들과 별다를 게 없는데요. 물속 있어. 물고기? 아? 물고기? 외계인이다. 아, 외계인 아니에요. 어, 여기 있어. 거기 싫어요, 전. 여기 싫어? 그럼 여기도 코 그릴까? 저 사람이에요. 사람 아닌데? 삼촌 참 너무하네요. 귀도 여기 또 있네? 귀가 여기 또 있어. 집에서 맛을 보단 장난을 더 좋아하는 짓궂은 삼촌. 결국은 알았어. 조카를 울리고 맙니다. 자기를 망쳤다고. 잘못했어. 예원이 안 그럴게. 예원아 이제 안 그릴게. 네 그림에다가. 삼촌도 괴롭겠지. 아니야. 삼촌이 이제 네 그림에다가 안 그릴게. 얘 그림에다 그리면 어떡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마술사 삼촌은 과연 삐친 조카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? 가위바위보. 와! 예원이의 300번 삐짐을 축하합니다. 삼촌 이렇게 좋아? 네. 네. 그 이렇게 얼마나, 가만히 있으면 사람을 옆에 가만 안 놔도 얼마나 그냥 하루도 누나도 아주 얘만 보면 도망가잖아요. 계속 이렇게 목살게 굴어. 처음에 은근히 마술에서 마술 배우고 살았고 신났었어요.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끼면은 밑에 있는 건 잘리고 이렇게 위에 있는 건 안 잘리고 그런 거였거든요. 마술 한다고 참 많이도 괴롭혔죠. 완전 신나갖고 와 이거 대박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형 끼라고 해서 그래서 마술이니까 오케이 하고 손가락 꼈다가 내리쳤는데 바로 여기 그냥 찍어갖고 진짜 잘 보냈어요. 나 대학 나왔을 때 짐들어준 거지. 이거 들어야지. 어 멀었어. 저기다 놀아. 저기다 왔다가 보조 옷가락이 대학로 길거리 마술할 때 거리 마술할 때 도와주러 가고 몇 번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다음에는 양초만 칠할게. 맨날 양초만 밤마다 저는 공연을 잘 저도 잘 못 봐요. 아까 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거를 재미로 보기보다는 눈하다 보니까 조금 다치지 않을까. 그럼 늘 새벽까지 연습하고 잠드는 동생을 옆에서 지켜봤기에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. 지금도 동생이